자, 안녕하십니까. 주식추측의 윤종두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빼고요. 시황이 뭐고 다 빼고요. HMM, 한 종목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HMM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그거 하나하나하나 조목조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실게요. 자, HMM은요, 1월부터로 따져도 어마어마하죠. 1월부터로 따져도 253%입니다. 1월에 우리가 들어간 가격대 자락이 14,600원. 그리고 2월 기준에 2만 원 수준까지 올라오죠. 그때 17,000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매수. 3월 기준이 2만 원 전후가 됩니다. 2만 원 전후. 계속 매수. 그렇게 해서 비중은 우리가 최대 20%, 주력은 아닙니다. 수익입니다. 20% 비중을 가지고 간다. 그렇게 해서 1, 2, 3월 달 기준에 3월 달에 보다 강력한 매수 강도를 드렸어요. 3월 달에. 그렇게 되면서 3월 달 기준에 매수 강도 드린 부분이 언제 차익 실현을 하죠? 그러니까 오버슈팅이 나오는 시점, 오버슈팅이 나오는 시점까지는 우리는 차익 실현을 안 한다 그랬어요. 네? 오버슈팅이 나오는 시점까지는 우리는 차익 실현을 안 한다. 그 오버슈팅이 언제 나와요? 20% 하루에 20% 이상 등락이 나오면 우리는 오버슈팅으로 간주를 하자. 그게 언제 나와요? 그게 3월 말 35,700원을 찍을 때, 그날 꼬리를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전량 차익 실현 혹은 단계별 차익 실현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4월 초에 얼마? 35,700원 찍고 밀린 게 얼마까지 밀려요? 27,500원까지 밀립니다. 27,000원 수준까지. 그래서 여기 다시 편입. 그리고 언제 팔아요? 3월 말, 4월 초순에 다시 이 가격대 편입한 거 언제 팔아요? 4월 말. 4월 말에 얼마 올라옵니까? 4만 원 올라옵니다. 4만 원. 4만 원 올라오는데 차익 실현의 이유는 뭐예요? 4만 원 올라오는데 주력 창구였던 한투가 막 매도를 하기 시작해. 주도 창구였던 한투가.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눌림목이 나오고. 결론은 4만 원 찍을 때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주가 얼마까지 밀립니까? 3만 4천 원대까지 밀리죠. 그러고 나서 3만 4천 원대까지 밀린 4월 말, 5월 초 주가에 전부 매수가 들어옵니다. 3만 4천 원대, 3만 5천 원대, 3만 6천 원, 7천 원. 그 과정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3만 8,300원에 쇳배령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쇳배령이 완성될 걸로 보고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3만 7천 원에, 3만 7,800원에 매수, 그리고 유튜브에 영상 올려드리고. 전부 다 유튜브에 영상 올려드린 거예요. 팍스인지 TV에 다 갖고 나가고. 그러고 나서 요 가격대, 3만 4천 원대부터 편입했던 요 가격대, 4월 말부터 편입했던 요 가격대, 언제 전량 매도예요? 5월 13일, 14일. 왜? 5만 원을 찍어 놓는데 전체적으로 수급이 밑으로 끌려 내려가더라, 이거야. 수급이. 그렇게 돼서 그 흐름을 우리는 어떻게 기준을 잡은 거예요? 그 흐름을. 5만 원 찍고 4만 9천 원일 때또 전량 차익 실현. 지금 유튜브가 지금 여기서부터 방송이 나오는 것 같아. 앞부분 다 날라가고 또. 아우, 화딱지나. 어쩔 수 없죠, 뭐. 네. 결론적으로 내일부터는 좀더 원활하게 앞부분 안 잘리게 여러분들 다 방송을 진행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드리고, 이 HMM,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거죠. 지금부터가. 네. 지금부터가. 교육 내용은 이제부터입니다. 오늘 기준에서 15시 31분 기준에, 17시 31분, 5시 31분 시간에 단일가 매매 기준에서 거래량이, 또 거래대금이 1위. 거래대금 1위. 오늘 정규장 거래대금이 2위였어요. 삼성전자 바로 밑에 2위. 시가총액은 뭐 2위가 아닌데, 거래대금은 가장 핫하게 많은 종목이에요. 두산중공업이 오늘 거래대금 3위였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종목군들이 두산중공업, HMM. 그 HMM 기준에 지금 적은 등락률이긴 합니다만 시가총액 뭐 17조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상승률 0.94로 마감이 됐죠. 48,100원으로. 내일 기준에서의 흐름이 상당할 걸로 보여져요. 지금 계속 매수 잔량을 쌓아놓고 들어올리는데 나힘 있어. 내일 따라 와봐. 이 기준이란 말이죠. 결론적으로 내일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 기준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내일 어떻게 대처할 거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오늘 교육해 드리려고 하는 게첫 번째 기준에 이제 펀드멘탈 관련된 내용도 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에서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내용도 해드릴 거고, 세 번째 기준에서 뭐 이슈에 대한 내용도, 뭐 전환사채라든가 이런 부분, KLX에 편입되는 내용, 네 번째 기준에서 수급 범위, 또 다섯 번째 기준에서 뭐 예를 든다면 추세 범위, 그리고 또 샛별력, 기술적인 범위들을 이렇게 다 세분화해서 나누어서 보여드리겠다는 거예요. 응? 기술적인 부분들을 다 세분화해서 나누어서 보여드리겠다. 결론적으로 이 내용들을 잘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MSCI 지수라는 거는 이 도서자료, 이 도서자료가 아니라 방송 원고 자료를 노란톡에 오시면 여러분들께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 노란톡 어떻게 들어오시냐면은 유튜브 지금 72분 계시는데, 윤정두 검색하시고, 윤정두 555, 윤정두 555, 왜냐면 이게 13번째 방이거든요. 다른 방은 다 막아놨어요, 지금. 그래서 윤정두 555 검색하시고, 비밀번호가 있어요. 701109. 701109 뭐냐? 윤정두 생일이지, 뭐요? 그 작년 윤정두 생일날, 11월 9일날, HMM 급등 나왔죠? 폭등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선물 드렸고, 윤정두 작년 음력 생일이 며칠이에요? 12월 23일이죠? 12월 23일날 무슨 일이 일어나요? LG전자의 상한가가 나옵니다. LG전자의 상한가가. 그것도 강보합에서부터 상한가가. 그것도 매집이 된 LG전자가. 얼마? 5.5%. 얼마? 7천억 원. 주식수는 900만 주 이상. 전체 상장 주식수 얼마? 1억 6,360만 주. 1억 6,360만 주. 5.5% 매집. 매집 평균 단가 얼마? 8만 원. 그날 상한가 가서 얼마? 11만 9,500원. 목표 주가 딱 도달하고 그 이후로 나서 뭐 쭉쭉쭉 뻗어 올라갔죠. 20만 원. 와우. 어찌됐건 그러한 그 흐름들, MSCI 지수 편입된 내용들의 기준, 반기 리뷰라고 돼 있는데, 5월과 11월에 큰 폭으로 이제 그 종목군들을 바꿔요. 그리고 중간에 분기 2월과 8월이 있는데, 작년 8월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신풍제 아까 시젠이 들어갔죠. 이번에는 SKC, 녹십자, 하이브, 그리고 HMM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중에서 27일 날 패시브 자금 들어와서 리밸런싱이 나올 때, 그때 주가 범위가 올려진 거는 HMM 하나뿐이 없어요. 얼마? 5만 600원 찍죠. 그러나서 이제 그 다음에 5만 1100원을 고점으로 만들고 오늘 4만 7000원대까지 미끄러져요. 한 10% 가까이 미끄러진 거예요. 근데 안 밀리죠. 기간이, 월요일 날은 기간이 은행에서 하나투자 증권 창구를 통해서, 하나증권 창구를 통해서 은행에서 매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100만 주 단위. 그리고 오늘은 또 골드만삭스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150만 주 추정이 나오고, 그런데도 주가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오를 때는 막 8%, 10%, 20%씩 올라오는데, 밀려 내려갈 때는 어제 기준에서도 뭐 예를 들면 2%, 3%. 오늘 장중저점 찍고 돌려놓은 거 약보합. 시간에선 강세. 왜 그럴까요? 지속적이라는 거죠. 앞으로 이제 그 MSCI 지수의 리밸런싱 물량, 매수 기준에 2,400만 주, 매도 기준에 1,700만 주 이상, 요렇게 돼서 숨바꼼이 났거든요, 이날. 결론적으로 이 물량이 5만 600원에 편입이 됐는데, MSCI 지수에서 편출이 되기 전까지는 이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차익 실현도 안 합니다. 그렇다고 손절도 안 해요. 거의 안 해. 거의 손절도 안 하고 차익 실현도 안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코스피, 예를 들면 코스피 200 지수에 놓여져 있는 종목 있죠. 그 종목은 전량 뭐 매도하거나 그러진 않죠. 어지간해서는. 코스피 200 지수 수익률, 그러니까 MSCI 지수에 편입된 종목을 골고루 다 담아놓고 그거에 대한 수익률, 또 손실이 나면 손실, 이 기준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좀 올랐다고 이건 다 팔고 뭐 안 오른 거를 사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려면은 벤치마킹이라는 단어를 안 쓰죠. 그냥 그대로 이들이 편입한 비중대로만 똑같이 편입을 한다. 거기에 추정 자금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아예 매도를 하거나 아예 뭐 매수만 하거나 이러진 않겠지만은 거의 이 물량은 출해될 가능성이 적다. 그러니까 나오는 물량들은 제한적이고 예전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이 좀 있을 뿐인데, 여전히 액티브 펀드 쪽에서 이번에 패시브 자금 들어오기 전에 편입했던 물량을 이번에 털었잖아요. 그쪽이 누구였어요? 한투와 UBS와 그리고 막판에 JP모건이나 모건스탠리가 매도를 쭉 해오다가 차익 실현도 해오다가 다시 막판에 대사드렸던 창고들이죠. 대표적으로 한투예요. 한투.
한투가 막 팔면서 주가를 밑으로 눌렀다가 밑에서 다 대사도 또 땡겨놓고 단기 매매도 아주 굉장히 잘하는 그쪽의 기준에서 흐름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액티브 자금들이 가벼워졌다. 패시브 자금 들어오면서 그걸로 리밸런싱 물량 넘기고 다시 액티펀드 수익률을 목적으로 하는 쪽은 가벼워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가의 흐름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 기본적인 모멘텀은 있죠. 실적 또 매각 이슈 업황이 긍정적이다 이런 내용. 그리고 이제 모 언론사에서 아 이거 선박이 2023년이면 또 치킨게임 하는 것처럼 뭐 어마어마한 선박이 형성이 돼서 경쟁력이 10위 안에 10위 미만으로 HMM이 또 미끄러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어느 날의 내용을 굳이 지금 와서 걱정하실 필요 뭐 있어요. 2023년 내용을 지금 뭐 하려고 걱정해. 그리고 그 내용이 몰랐던 내용이 알잖아. 윤정도도 매번 얘기했잖아요. 선복 과잉의 흐름이 올 수 있다. 그리고 운임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이제 서서히 내려온다. 정점에 달했다의 개념이 아니고 서서히 내려와도 기본 실적은 월등하다. 그것에 대한 주가 평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형성돼 있겠느냐 그거죠. 성과 막 맨날 계속 올라가 불가능하죠. 치킨게임을 하겠지. 대형사가 박리담의 형식으로 막 단가 낮추고 나머지 선사 막 죽이려고 하겠죠. 그거는 알려져 있던데요. 신경 쓰지 마시고 결론적으로 그게 악재였다면 뭐 폭락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한 가지의 수급 범위에서의 기준은 HMM이 KNX 300 종목에 신규적으로 들어간다. 언제의 기준이 6월 11일. 이때부터는 ETF 상품 등에서의 수급이 일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 수급이 일부 들어올 수 있다. KRX 300에 편입이 되면서 기간 수급이 일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일부 요만큼 크게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여기까지가 MSCI 또 KRX 300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효과 부분은 뭐 이렇게 순매수 기준에 그러니까 동시효과 체결 기준에 1800만 주 수준이고 매수매도로 따졌을 때 2400만 주 정도가 매수 이나 외국인들이 1700만 주는 차익실현 매도 손바퀴 나머지 종목은요 SKC라든가 녹십자라든가 하이브라든가 이런 쪽은 오히려 패시브 자금 들어오고 리밸런싱 물량 형성될 때 주가는 오히려 전 호가보다는 눌리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다 오른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신풍제약이 발표가 됐을 때 아 이거 뭐 예상외로 편입이 됐네 그러지 않았어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있어. 예상 다 돼 있었고 그냥 추세가 강했을 뿐이에요. 사실은 어찌됐건 수급이 일부 더 들어왔습니다. 이때 이때 수급이 더 들어와 있었고 그게 이제 뭐 액티브 펀드가 들어와서 이날 패시브 자금 들어올 때 리버런싱 물량으로 넘겨버릴지 그 기준이 되겠죠. 어찌됐건 요날 손바뀜이 여기도 무지하게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시간에서 어마어마하게 22%까지 들어올리고 끝났어요. 시간에서 다 들어올린 거예요. 사실 장중에 흐름보다 시간 외에서 결론적으로 이쪽은 대박인데 우리가 똑같이 시젠도 갖고 있었는데 시젠은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어찌됐건 여기서부터 발표나고 편입될 때까지 얘는 따블이 났어요. 거의 7만 5천 원에서부터 13만 6천 원까지.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폭등. 그죠? 그러나서 이때 상가까지 가버립니다. 그런데 시제는 오히려 우리는 여기서 수익을 대박을 냈고 그죠?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다 바탕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고 그러나서 꺾여버립니다. 이때 편입 발표가 나왔는데 오히려 패시브 자금 들어올 때까지 한다면 꺾이고 결론은 이날 여기도 6%대 시간에 그러니까 동시효과 강세로 6%대 강세로 끝났죠. 근데 그 다음날부터는 신풍제약처럼 쭉쭉쭉 간 게 아니라 쭉쭉쭉 간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다음날부터 급락이 연출됐다. HMM이 이런 모양새는 일단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신풍제약처럼 현재 추가 폭등은 아닙니다만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패시브 자금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 무조건 밀려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MSCI 편입됐으니까 신풍제약처럼 무조건 폭등 나온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지금의 기준은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하자. 철저히. 기술적으로. 펀드멘탈적인 부분은요. 저평가냐 아니냐를 논하는 거죠. 저평가야?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저평가는 아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서는 이제 어떤 점을 들여다봐야 될지를 하나하나 볼 겁니다. 지금부터 해서는. 하나하나 들여다보시죠. 자, 보겠습니다.
자, 쭉 보시면은 HMM의 누적 수익 부분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 최상위 4,900억입니다. 내일 기준에 1,500만 주만 터져주면은 변동성 최소 5에서 7% 무엇 대비 시초가 대비 최소 5에서 7% 나옵니다. 어떻게 되면요? 1,5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져주면 1,500만 주면은 약 8,000억 원의 거래대금이 형성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거래대금 2위라는 거죠. 와 대박이죠. 모든 사람이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기준이 이렇게 사실상 거래대금이 최상위에 놓여져 있는 종목에서 삼성전자나 카카오는 다 시가총액 최상위잖아요. 10위 안에 다 들어오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조금만 거래가 돼도 거래대금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시가총액 규모가 있어서 외국인 기관들의 해치 물량도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HMM은 사실상 해치 물량이 아니죠. 두산중공업도 해치 물량이 아니죠. 실질적인 매수 매도 수급에 의해서 시장의 관심에 의해서 터진 거래량 거래대금 누구나 다 보고 있다. 매수 대기 자금도 있고 차익 실현 자금도 있는데 차익 실현은 이번에 어찌됐건 패시브 자금 들어오면서 리밸런싱 나와서 옮겨줬다는 손바뀜이 났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당분간은 그렇다면 그 매집의 기준에서의 흐름을 계속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매집 관련해서 원고에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도서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도서. 어떤 도서? 매집 관련된 이 내용. 매집 비율이 이 정도 되면 여기까지 올려칠 수 있다. 이 내용. 이 내용을 공부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첫반 그 저기 SM을 보자고 SM. SM 같은 경우가 2340만 주입니다. 주식 수가. 그런데 지금 270만 주를 매수했어요. 11% 이상 매수한 거죠. 11%. 11%를 장내 매수를 11%를 매일매일 237만 주를 거의 매일매일 사재끼는데 주가가 어떻게 돼? 당연히 올라가겠죠. 왜? 유통 물량이 줄어들고 누군가 계속 사니까. 아니 내가 사는데 내가 만약에 20% 사야 돼. 20% 사야 되는데 막 위로 막 때려 올려서 살까요? 아니죠. 내가 얘를 사는 이유는 뭐야? 그냥 막 사? 작전주야? 잡주 작전주 하는 거야? 아니죠. 펀드 매니저와 뭐 그러니까 SM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과 이런 쪽에서 사고 있는데 그들이 사는 이유가 펀드 매니저가 나 작전할래 이렇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감사팀이 있기 때문에 걸려요. 너 이거 왜 샀어? 라고 했을 때 아 이게 말입니다. 업황이 이렇고요. 또 혹은 뭐 카카오와 네이버에서 컨텐츠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혜가 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없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약품 같은 경우는 바이오 쪽이 어때요? 바이오 쪽이 많은 분들이 와 외국 기관 많이 살 것 같죠? 아니야. 개인들 위주의 매매가 되고 바이오 쪽은. 들여다보시면 가끔씩 이제 외국 기관 들어오는데 그거는 액티브 자금, 단기 자금들. 혹은 인덱스 자금에서 일부, 또 ETF 상품에서 일부, 펀드 상품에서 일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실질적으로 SM을 아무 이유도 없이 막 산다 그러진 않아요. 어찌됐건 뭔 이유가 돼서 샀든 11%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수급 논리에서. 그것을 이제 꾹꾹 누르고 올리느냐. 왜? 내가 안 사. 어? 예를 들면 지금 44,000원대인데 내일부터 또 10% 사야 돼. 예를 들면 내가 바보예요. 왜 5만원에 사? 그냥 44,000원부터 걷어가. 근데 유통 물량도 없고 어? 그 가격대 매수 물량, 매도 물량 잘 안 나오니까 조금씩 조금씩 위에 있는 거 조금씩 조금씩 걷어가겠죠. 확 치고 안 올려. 조금씩 조금씩 걷어가. 그러다 누군가 들어와서 확 치고 올리면 왜 올리나? 그러면서 자기들 차익 실현도 할 수도 있는 거. 왜? 다시 눌러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매집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매집. 내가 샀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샀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야. HMM 내일 아침에 샀다고 뭐 무조건 올라가나? 누군가가 사줘야 되잖아. 오늘처럼 누군가 파니까 밀리는 거고 장 막판에라도 한 투에서 들어와서 들어올리는 거고 그렇게 누군가는 사줘야 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이 매집이 되면은요. 매집의 평균 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SN 같은 경우 현재가 44,000원인데 매수 단가가 38,000원대예요. 응? HMM 같은 경우에는 매수 평균 단가가 지금 33,000원 수준입니다. 근데 5% 이상 매집이 됐어요. 또 SM 뭐 10% 매집이 됐어요. 그럼 매수 평균 단가 대비 50% 이상, 매수 평균 단가 대비 50% 이상을 들어 올려놔야 빠져나갈 수 있다. SM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50%면 38,000원에 50%면 17,000원이잖아요. 그럼 얼마? 55,000원까지 들어 올려놔야 그들이 차익 실현으로 나갈 수 있다. 55,000원까지 못 들여놓고 뭐 지금부터 차익 실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매집했던 쪽이 차익 실현이 나오면 그러면
손실 보고 나갈 수 있어요. 그들이 막 파는데 주가 안 밀리겠냐고. 근데 매집한 쪽은 따로 있고 매도하는 쪽이 만약에 다른 쪽에서 매도를 해서 주가 늘린다? 그럼 같이 들여다봐야죠. 그동안 매수했던 쪽이 어떻게 하는지. 창구 바꾸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창구는 안 바꿉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매수한 매수 평균 단가 대비 뭐 5% 매집했다? 그러면 얼마? 30에서 50%. 먼저 말씀드린 LG전자의 매집. 예? 7천억 매집. 근데 7천억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퍼센트이지. 5.5% 매집. 900만 주의 매집. 1억 6,360만 주짜리에 900만 주 5.5% 매집을 하고 매수 평균 단가 8만 원일 때 30% 올라간다고 치면 얼마야? 8만 원일 때 30%면 20, 24천 원이잖아. 10만 5천 원 수준 1차 목표. 2차 목표는요. 50%까지 기준 잡으면. 또 극대형주를 그렇게 많이 매집하는 경우 드물거든. 50% 기준 잡으면 4만 원. 그럼 합쳐주면 얼마? 12만 원. 그게 매집의 목표 주가. 이런 내용은 없어요. 이거는 기관 쪽에서 이렇게 분석하지를 못해요. 왜? 어찌 보면 막연한 논리잖아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추세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계속 상승할 것이다. 막연한 거지. 어느 날 메이저 기관이 매도해버리면 그냥 쭉 밀리는 거지. 무슨. 그 기억 안 나세요? HMM 3월 9일 날. 3월 9일 날 장 중에 UBS가 매수해가지고 8% 올라버립니다. 기쁘다. 와 행복하다. 가지고 계신 분들 올려주세요. 예, 저 지금 20% 수익 났고요. 저 15% 수익 났고요. 그러고 있는 찰나에 UBS가 그냥 매도로 돌려서면서 매도 180만 주.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8% 끝났어. 2만 4천 원까지 올라왔다가 2만 2천 원짜리 주가에서 2만 4천 원 올라왔다가 종가가 2만 원 수준으로 끝났어요. 매집한 쪽의 흐름에 따라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매집한 쪽의 매수 평균 단가 대비 주가가 들어올려주지 못하면 안 된다. 결론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SM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SM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그 10%의 매수 기준이 어찌 보면은 공매도 상환 그리고 또 뭐 대차 거래 상환이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염두를 해야 된다. 그럼 다시 HMM으로 돌아오면은 뭐예요? HMM의 기준에 HMM이 어떻게? HMM이 지금 현재 매집이 한 6% 가까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HMM 6% 가까이 들어온 그 된 매집의 기준에 그러면 목표 주가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들의 매수 평균 단가의 50%는 들어 올려 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매집에 대한 자료를 좀 나도 받고 싶다. 도서로 41페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2007년도 도서예요. 41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집에 대한 교육 자료가 또 있어요. PPT가. 나 그거 좀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출석 체크합니다. HMM 흐뭇음 채팅방에 카톡방이든 유튜브방이든 HMM 흐뭇음 빨리 올려주세요. 그 유튜브 지금 117분 접속이 계시는데 HMM 흐뭇음 빨리빨리 올려주시고 그리고 그 유튜브 쪽보다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로 좀 들어오세요. 주식투시경.com 혹은 윤정두.com 이렇게 누르시면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글로 들어오셔야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어요. 유튜브보다 더 많은 자료. 그 다음에 방송도 해상도도 더 좋은 해상도. 자 HMM 시차가 좀 걸리겠지만은 그 카카오톡방에도 여러분들이 올려주시고 카카오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카카오톡방 들어오실 분들 물 좀 주세요. 이제 주셔도 돼. 자, 저도 물 좀 마시고. 그렇지. 카카오톡방에 윤정두 555 숫자 55 윤정두 숫자 555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는데 비밀번호가 있어요. 701109가 비밀번호입니다. 701109 제 생일 701109 비밀번호 넣고 들어오시면 돼요. HMM 흐뭇음 오케이. 쭉 올려주세요. 왜 이렇게 적어? 쭉쭉쭉 올려주셔야지. 그리고 이쪽 채팅방도 봐야지. 그리고 채팅방에 엄지척 지금 117분 들어와 계시는데 엄지척이 21개뿐이 없어. 이 동네 창피해서 이거 어떻게 얘기하나. 채팅방에 엄지척. 그리고 HMM. 유튜브 쪽에서도 지금 그 없으신데 그리고 지금 버퍼가 좀 나나요? 일단 유튜브 쪽에서도 HMM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다시 시도하세요. 인터넷이 지금 이쪽에 컴퓨터가 노트북이 안 되네. 예. 자, 제가 그러면 제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겠습니다. 그리고 HMM 흐뭇은 채팅방에. 와, 이거 너무 오늘 여러분들 호응도가 너무 안 좋은데?
HMM 흐뭄은 얼른 넣어주세요. 저 물 좀 마실게요. 물 좀 마시면서 보겠습니다. 라이브 그리고 HMM 흐뭄은 채팅방에 와 이거 너무 오늘 여러분들 그러니까 안 좋은데? 호응이 안 좋으셔.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뭐 어쩔 수 없는데 핸드폰으로 보면 돼요. 다시 해보고 안 되면 뭐 핸드폰으로 보면 되죠. 뭐. 노트북에 연결 상태가 고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놨어. 인터넷 연결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우 시원하다. 그렇게 해서 수급 범위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좀 보셔야 되는데 엄지척도 더 눌러주시고 118분이시면 엄지척 더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뭐 밑에 걸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화면 좋은 걸로 어떻게 보여드릴 거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기준에 6월 1일입니다. 아직은 추정치예요. 7시 넘어야 돼. 아침 07시 요쯤이 돼야 완벽하게 나옵니다. 한투에서 뭐 단 한 주도 매도를 안 했을 리는 없고 한투에 매도 물량이 확실하게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가 한 주도 안 샀을 리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어찌됐건 요 기준이 좀 확인돼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골드만삭스에서 150만 주 매도하고 주가가 쭉 밀려 내려갈 때 골드만삭스가 막 주구장창 밑으로 치고 내리는 흐름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늘도 어찌됐건 손바뀜은 있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 기준은 한국투자증권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를 넣어줬는데 순매수만 다 이렇게 들어오진 않았을까. 매도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이쪽에서 막판에 꼬리를 달고 돌려주면서 시초가 위로 딱 끌어올리고 마감을 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외국인들이 2110만 주까지 있다가 1900만 주로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5% 이상. 주식수가 몇 주예요? 3억 4천 500만 주짜리입니다. 얼마에 1억 1700 525. 아, 이것도 수학을 잘 못하니까 5420 5자 맞다. 1725만 주가 5%란 말이죠. 거기에 뭐 200만 주, 180만 주 정도 더 있는 거니까 한 5.5% 이상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5.5% 이상. 근데 이들은 SM을 말씀드릴 때 5월 7일부터 한 달 동안에 11% 매집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쪽에는 공매도와 대차 물량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쪽은 어떻게 되십니까? 공매도와 대차 물량은 그다지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매도와 대차 물량 상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매수, 매수해서 쥐고 있는 물량도 있겠지만 공매도 상환하는 물량 그리고 대차 거래 상환한 물량 그렇게 해서 11%가 전부 순수하게 지금 매집되어 있는 건 아닐 수 있다. 그 부분도 염두에 두자. HMM요. 그동안의 손바뀜이 무지무지 많았고 또 이날 5월 27일 날 요날 같은 경우에 마감 동시효과에 들어온 물량만 1800만 주. 그렇기 때문에 5.5% 수준의 외국인들의 매집은 거의 대부분 순수한 매수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손 바뀔 만큼 다 바뀌었다. 그리고 그 가격이 추정치의 평균 단가가 2월 15일부터 6월 1일까지 기준인데요. 외국인들의 매수 평균 단가가 32,800원, 거의 뭐 33,000원이에요. 거의 33,000원이고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손바뀜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온 자금들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단가가 조금 더 높아질 수는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5% 기준의 최대폭 50%의 상승률을 나타내줘야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감안을 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 16,500원 그럼 얼마? 49,500원 그러니까 5만 원 수준까지 들어올려놔야 그들도 거기서부터 차익 실현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5만 600원의 리밸런싱 손바뀜이 나올 때에 일단 액티브에서 산 거 그거를 이쪽 패시브 자금으로 넘겼죠. 패시브 자금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냥 벤치마킹이기 때문에 아, 이 종목이 새로 들어왔어? 들어온 그 시점 그러니까 다시 스타트되는 시점 MSCI 지수를 나는 추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HMM이 들어왔어? 아 그럼 나도 비중 채워놔야 되는데 그래서 단가에 상관없이 그날 종가로 일반적으로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좀 일찍 들어오면 좋은데 그때는 아니잖아. 왜? 그때는 MSCI 지수 편입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자금, 그것을 추정하는 자금이 포함도 안 됐는데 들어올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싸게 사면 좋다. 그게 액티브 펀드라는 거예요. 단기 매매 기준, 싸게 사서 좋다 이 기준. 여기는요, CJ든 신풍제약이든 그게 거품이었든 뭐든 그냥 산단 말이에요. 사고 나서 밀려 내려올 때 파는 게 아니라 신풍제약 밀리고 어떤 종목 올라가고 있겠죠. 그래서 통합적인 추정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의 기준은 지금 현재의 기준은 평균 단가를 이렇게 잡아주고 목표 주가 설정을 했지만 오히려 요 목표 단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물량이 차익 실현 물량이 아니라 MSCI 지수에 편입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편출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거의 유지. 매매 나올 물량이 아니라 거의 유지. 그러면 이번에 넘겨준 액티브 쪽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매매를 할 거냐, 수익률 게임을 여기서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건 나도 몰라요. 내가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오늘 어제도 그렇고 어제 막 밀렸죠 주가가. 그 오늘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밀리는데 어제는 하나 증권에서 막 팔아버리고 그게 은행권의 수급이었고 오늘은 막 골드만삭스에서 막 팔아버려. 근데 매집이 된 쪽이 안 사. 매집된 쪽이 누군데요? 모건스탠리는 이번에 들어온 자금이 대부분 뭐예요? 27일 날 손바뀜을 통해서 잡아간 물량. 어? 매도도 하고 매수를 했는데 매수를 월등히 많이 했어요. 이게 뭐다?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그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 걸로 추정을 합니다. 이거는 거의 뭐 나올 가능성이 적고 일부 남아있는 액티브 자금이 일부 출회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모건스탠리하고 JP모건이 사실상 막판에 좀 매수를 많이 했어요. 어? 마지막 주에, 5월 마지막 주에. 또 그 전주까지. 그리고 CS도 막판에 좀 매수가 들어왔고 메릴린치도 막판에 매수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 27일 날 패시브 자금 들어올 때 이런 창구를 통해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요 물량은 출회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물량이 돼요. 그러면 주도력을 가져가면서 주가를 움직였던 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투하고 UBS 쪽이었습니다. 한투하고 UBS. 막 매도해. 그래 주가 밀려. 그럼 어느 가격대에서부터는 다시 매수해. 그래 주가가 들어올려져. 그럼 또 어느 가격대에서 매도해. 그런 식으로 계속 견인해왔던 게 한투와 UBS. 오늘 기준도 은봉 떨어지고 도지 혹은 스타 만들어놓고 끝났어요. 그걸 돌리는 시점이 세배령의 기준이 된다고 그랬죠. 신뢰도는요. 별 세 개라고 그랬죠. 내일이 그 기회인데 내일 그럼 세배령 뜨면 거래대금도 터지고 뜨면 그 이후에 추세가 강해진다는 거고 안 뜨면 그럼 관망이지. 지금 뭐 저녁에 지금 그걸 어떻게 만들어. 근데 다만 이제 오늘 시간에서 거래대금 1위로 끝나면서 1%의 강세로 마감을 해줬다. 그런 내용들은 뭐예요? 내일 기준에서 움직임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겠구나. 그 기준이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5만 5천 원의 기준에 그러한 기준점을 잡아서 볼 수 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매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매집에 대해서는 그들의 목표 주가 범위가 5만 원이 됩니다. 매수 평균 단가에. 근데 이번에 손바뀜이 나와버리면서 그 물량이 나올 물량이 아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여유로워진 액티브 쪽이 또 들어올 거냐의 기준이 잡히는데 글쎄요. 그건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주가가 지금 가격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조금씩 손바뀌면 계속 나오겠죠. 어디 쪽에서 팔고 어느 쪽에서 사고 주력은 뭐 계속 유지하고 있든 뭐 일부 뭐 몇십만 주씩이라도 팔든 그렇게 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오지 않는 물량이 그대로 5.5%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손바뀜이 있다가 만약에 수급이 더 들어온다면 더 들어올지는 나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더 들어온다면 평균 단가는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매수 평균 단가 지금 가격에 계속 손바뀜이 나오는 거니까 계속 올라가죠. 그럼 지금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가 5만 원이 아닌 그 이상으로 움직여줄 수 있다. 일단은 최소 5만 원 수준으로 보고 우리는 5만 원보다 밑에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어떻게 따라붙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내일 들여다보고 거래량이 터지는지 확인하고 그것이 터진다면은 따라붙는 거고 그렇지 않고 밑에 갭 상승 주다가 조금 올라갔는데 한투도 막 매수하는 것 같은데 다른 데서 뭐 UBS야 혹은 모건스탠리야 혹은 골드만삭스야 혹은 하나증권이야 이런 데서 차익 실현으로 물량이 나와버려. 근데 그 힘겨루기 위해서 밀려서 막 밀려. 그러면 뭐 못 들어가는 거죠. 있는 물량도 차익 실현하는 거죠. 내일 그래서 대처 방법은 카카오톡에 들어와 계셔야만 이렇게 동영상 찍어서 올려드릴 거고 또 유튜브에 구독 알람 신청을 하셔야만 올려드릴 거예요. 내일 장 중에 두산중공업 HMM의 전략을 좀 올려주세요. 동영상 교육 올려주고 또 지금 자료도 주고 동영상 링크도 올려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상상상 한번 갑시다. 아니 뭐 지금 시가총액에서 LG전자도 상한가 가고 시가총액 12인 현대모비스가 1월 8일 날 10이었어요 시가총액이. 그 현대모비스가 그날 장중에 상한가를 찍어버리죠. 근데 뭐 HMM 뭐 상한가 뭐 가지 말라는 법 있어요? 시가총액 더 작은 두산중공업 상한가 가지 말라는 거 있어? 두산중공업 상한가 수도 다 잡아놓고 나왔잖아요 작년에. 상상상 한번 갑시다. 채팅방에 상상상 한번. 자 빨리 출석 체크도 하고 저 물도 마실 겸 상상상. 그리고 저희 그 직원분께서는 저희 직원분께서는 그 올려주세요. 그 자료하고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하는 거 밑에서 지금 모니터링 하고 계시면 올려주시고 여러분들도 지금 118명 뭐 이렇게 계속 돼 있으신데 엄지척이 34개뿐이 안 돼. 그러면 안 돼. 70%는 눌러줘요. 70%. 그럼 몇 개야? 한 뭐 80개, 90개 눌러주셔야죠. 엄지척 눌러주시고 거기에 노란 톡에 한번 보겠습니다. 노란 톡 나와봐라. 노란 톡에도 여러분들이 눌러주셔야죠. 그리고 구독 알람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그 수익을 계속 내시는 거지. 상상상 그렇지 쭉 좀 더 쭉쭉쭉 더 쭉쭉쭉 올려주셔야죠. 두산중공업 2부 시간에는 두산중공업 SM에 대해서도 더 해드릴 거예요. HMM도 지금 더 많이 남아있어요. 134분 싫어요. 한 분 있어. 어우 왜 싫을까. 그리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오늘 전화를 저희가 20-30까지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제 방송 2부 타임 끝나는 시간까지는 20-30까지는 받을 수 있으니까 전화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홈페이지로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서 VVIP 가입 행사하고 있습니다. 3+2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가입하시는 분들은 3+2 거기에 추가적으로 2주 정도의 서비스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내일 아침부터 제대로 이런 종목에서 수익 좀 내십시오. 자, 두 번째 기준의 교육입니다. HMM에 대해서 두 번째 기준의 교육을 잡아드립니다. 자, HMM의 거래대금이 뭐 이렇게 있다라는 거 잡아드렸고 방송 원고 뒤에다가 넣어달라고 그랬는데 방송 원고 다 끝났는데 이게 벌써 나오네. 오케이. 여러분들께 이제 문자 내용 보여드린 거예요. 이 중간에 넣어버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방송 원고가 다 안 끝났는데 방송 원고 뒤에다가 넣어달라고 했더니 HMM을 그냥 쭉 우리 그 저기를 넣어버린 것 같아요. 한번 다시 볼게요.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더, 몇 가지 더 배워야 되거든요. 지금 보겠습니다. 완성본 방송 원고에서 넣어달라고 했는데 이 뭔가 좀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계속 볼게요. 보고 말씀드릴게요. 추세선 교육. 자, 일단은 요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요거. 요게 뭐냐면 어제 이제 여러분들께 그 전에 교육을 이렇게 해드렸단 말이에요. 5월 27일에도 마찬가지고 HMM에 대해서는 이렇게 온라인상에서의 교육 그리고 유튜브에서의 교육 진행을 해드리고 있죠. 거기에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잠시만 물 좀 먹고 요 교육 한번 여기서부터 봅시다. 그리고 PD님은 달락달락별로 다 잘라서 주셔야 돼. 그 뭐라 그러죠? 그 편집을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편집만. 막 자막 안 넣고 해도 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거부터 해서 쫙 한 달락. 조금 전에 이제 했던 게 우리가 매집에 관련해서 했잖아요. 맨 처음에 HMM 뭐 해드렸어요? MSCI 지수 편입에 된 거에 대해서 해드렸죠. 그거 한 달락. 한 달락 딱 끝나고 나면은 우리 자주 색깔 요 중간에 넣는 거 그거 해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범위부터 뭐 해드렸어요? 조금 전에 매집에 대해서 해드렸죠. 그리고 지금부터는요. 지금부터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펀드멘탈이 뭐가 있고 어떤 걸 좀 봐야 되는지 그거 보고 그다음 추세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볼 겁니다. 추세교육이라는 거에서.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볼 거예요. 교육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카카오톡에 계신 분들은 좀 더 호응 좀 해주시고. 자, 5월 27일 날. 5월 27일 날 여러분들께 야간 교육에서 올려드리면서 잡아드린 내용이에요. 그 당시 기준에서는 천만 주의 거래량을 기준으로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최대 2천만 주 정도는 터져줘야 본격적인 시세가 또 나올 수 있다. 그 본격적인 시세라는 건 뭐냐면 변동성 매매 기준에 시가총액 이제 막 17조까지 막 올라온 종목이니까 결론적으로 대략 시초가 대비 5에서 7% 이상의 변동이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 천만 주에서 그 이상
오늘의 기준에서는 얼마를 잡아드려요? 6월 2일 날은 1,500만 주의 거래량이 수반돼야 이 정도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수반이 안 되면 변동성은 안 나와요. 두 번째 기준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쭉 잡아드렸는데 이 내용을 좀 더 큰 화면으로 볼게요. 응? 큰 화면으로. 그게 요겁니다. 어제 10시 41분에 카톡방에 올려드린 내용이에요. 어제. 그렇게 해서 어제 올려드린 내용인데 이 내용 방송 원고에 있으니까 또 끄집어내서 보시란 얘기예요. 이런 자료도 주세요 하는 분들은 교육의 힘 막 채팅방 올리시고 자료 내놔 뭐 이러시면 될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기술적 접근에서는 시초가 대비 5에서 7% 정도 움직이려면 1,500만 주에서 2,000만 주 어제의 기준입니다. 바뀌었죠. 27이라고는. 바뀌고 거래대금은 8천억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 그러면 5위 안에 들어옵니다. 5위가 아니라 2위, 1위까지는 할 수 있어요. 1위는 좀 무리수가 있죠. 삼성전자 항상 1조 이상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2위까지는 넣어지는데 2천만 주씩 터져버리면 1조가 넘어가요. 그 이상 터져버리면 이건 얘는 난리 나는 거예요 또. 시젠 신풍제약이 작년에 상한가 갈 때가 2조 거래대금이 터지고 가는 거지. 그냥 뭐 하루에 몇천억 터지면서 상한가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가총액 규모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국은 변동성 거래는 이런 거래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2분기 컨센서스가 계속 상향이 되고 있죠. 1조 이상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최소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시장 관계자들의 시각이에요. 다만 이제 뭐 한국경제TV, 한국경제신문에서 기자 한 분이 써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 있죠. 그건 뭐 아무 내용도 아니에요. 그냥 기자분이 쓴 거야. 뭐라고. 치킨게임 해가지고 HMM이 지금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데 10위 미만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왜? 다른 데는 선박발 좀 무지하게 했다. 그래서 치킨게임 진행할 수 있다. 선박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운임을 낮출 수 있는데 얘는 이제 떨어질 수 있다. 언제? 2023년도에. 왜? 배가 이제 인도되는 날짜가 시기가 2023년도라는 거죠. 지금 올해 들어서 막 또 많은 발주를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때까지의 기준을 지금 우리가 논하는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어찌됐건 그 내용은 그 내용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기사 내용은 M&A가 얘기가 나온 거죠. 응? 그래서 적절한 인수자에게 넘어가는 게 좋다. 어찌 보면 그게 이제 여러 몰이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슬슬 한경에서 나와 매경에서 나와 조선 조중동에서 얘기가 나와. 아니 HM은 경쟁력에서 밀리는데 언제까지 정부에서 돈을 밀어주고 할 거냐. 산업은행 자금만 할 게 아니라 하이닉스가 SK그룹주로 딱 들어가면서 튼튼한 뒷배경이 있어서 그러면서 편안하게 실적 내면은 그걸로 주주환원 정책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채권단 이자 갚기 바빴잖아요. 그런 내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HMM도 빨리 매각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사 내용일 수도 있어요. 추정을 해본다면. 결론적으로 이제 6월 기준에 산업은행의 전환 물량을 어떻게 할 건가. 그거 전환을 안 했다가는 배임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훗날에. 그러면 그걸 전환을 해서 시장에 내다 팔 거냐 했을 때 그럴 가능성은 적고요. 그것을 이제 지금 22% 10분이 안 되는 지분율을 행사를 했을 때 뭐 35%, 36%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그 내용을 바탕으로 매각에 진입을 할 수 있죠. 30% 이상이 있어야 경영권이 어느 정도 안정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매각이 재료냐라고 했을 때 주인이 생긴다는 건 나쁘지 않아요. 대우건설을 금호그룹이 잡아먹는 거 이거는 불공정한 게임이었죠.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대우건설 그 당시에 많은 임직원 분들이 야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막 항의하고 데모하고. 왜? 대우건설이 금호그룹을 인수하면 인수했지 어떻게 금호그룹이 대우건설 그것도 신디케이트로 지원받아가면서 이자 헐값에. 근데 이자도 못 내고 경기가 악화되면서 결국은 대우증권을 먹은 이유가 뭐예요? 그 자산을 다 먹은 거잖아. 그게 말같이 나는 소리지. 그래서 자산을 팔아서 이자를 갚은 그런 내용.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하이닉스처럼 제대로 된 인수자. 그러니까 HMM은 누가 지금 모른대요. 야 포스코가 가져가면 제일 좋겠다. 그런 내용이 그래서 시중에 관련된 사람들은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은요. 현대글로비스도. 그리고 그 밖에 대그룹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HMM의 매각에 대한 얘기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결론은 지금 이제 실적 얘기에다 그 얘기 나온 거는 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발표한 기사가 나온 내용. 선복과잉이 와서 또 치킨게임 진행을 해서 운임 단가가 낮아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은 2023년.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실적은 상당히 긍정적인데 일단 또 그것도 어닝 서프라이즈 그건 아니에요. 1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지만 9% 정도 상회했거든요. 어닝 서프라이즈는 20% 이상을 예상치 대비 넘겨놨을 때 우리가 어닝 서프라이즈로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주가에는 상당 부분이 이제 반영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펀드멘탈적인 부분은 지금 현재 전환 물량이 6월달 물량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현재 기준의 PER이 그렇게 낮은 게 아니에요. 전환 물량 들어오면은 또 희석이 되고 주가가 여기서 쭉 올라가 버리면은 해운 업종의 PER도 사실상 4배에서 6배 그리고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호황세가 오면은 전체 시장이 강세를 뗄 때 8배에서 10배 정도 수준에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그때는 뭐 시장이 계속 고점 행진이 나올 때. 근데 지금 기준은 이제 전환 물량 들어오고 나면은 조금 희석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PBR의 기준에서 PBR의 기준에서 지금 9배가 넘죠. 버겁다는 거예요. 저 PBR주를 대세상승장에 매매하지는 않는다. 저 PBR주, 가치주는 횡보 내지는 하락일 때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저 PBR주를 매매하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성장 국면에 시세가 나오는 국면에 그렇다고 고 PBR주를 아예 상관없어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벅차다. 그러니까 펀드멘탈적인 부분은 저평가라고 하긴 그렇다. 다만 실적 모멘텀. 이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멘텀이 있어야 되잖아. 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 근거로서는 작용할 수 있다. 아시겠죠? 이해되셔야 돼요. 실적이 주가에 많은 부분이 반영이 돼 있는데 추가적인 강세를 띌 수 있는 요건으로 작용될 수는 있다. 다만 우리는 이제부터는 7천원대, 8천원대 또 올해 들어서 14,600원 또 2만원 전후 본격적으로 2만원 전후부터 들어갔을 때 그때 기준 대비 주가가 너무 올라와 있어요.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너무라는 것보다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에는 실적 부분이 반영이 일정 범위 돼 있다. 꼭 인지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실적은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다. 이제는 이슈거리와 명분 찾기에 나서야 된다. 주가 더 오르려면. 그리고 누군가가 끌어올려야 된다. 그 누군가가 수급인 거죠. 외국인 기관의 수급. 근데 외국인이 여태 매수를 해왔고 또 주도 창구가 아직까지는 전략 매도를 하지 않고 오늘 같은 날은 한투에서도 일부 매수를 주면서 들어올리고 있고 MSCI 리밸런싱 물량 패시브 자금 들어와서 편입된 거 그거 6% 수준이었는데 지금 5.5% 수준으로 조금 눌려 있어요. 5.5%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KLX 300 종목에 신규 편입되는 것이 6월 11일 기준입니다. 여기에 이제 ETF 상품 물량이나 이런 기관들의 물량이 일부 들어올 수 있다. 이만큼 일부 아주 적은 물량에 들어올 수 있다. 그 기준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슈 부분이 매각 이슈가 있다는 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이슈가 하나 또 있다. 거기에 이제 미국 정부의 뭐예요? 친환경. 그죠? 그들은 민주당 쪽은 환경이란 말이에요. 공화당 쪽 보수는요. 환경세 부과 안 할 테니까 석유 석탄 막 개발해. 왜? 이들이 공식적인 정치자금을 주거든. 민주당 쪽은요.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이 신재생에너지 쪽 이런 쪽에서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결론은 규제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환경 범위에 있어서.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항상 그 세계하고 공조하면서 교토의정서, 파리 기후협약 이런 기준을 잡아가는데 지금 HMM의 선박들도 신환경, 이 규제 부분에 굉장히 HMM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도 이제 슬슬 더 부각이 될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주가에 반영됐느냐 그걸 보는 건데 그죠? 어찌됐건 외국인 매집 부분에 대차 공매도 상한 포함 가능이 있다라는 거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손바뀜이 원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려를 그렇게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이 지금 뭐 3, 4개월 동안, 2, 3개월도 아니야. 이제는 3, 4개월 동안에 최상위에 놓여져 있어요. 항상 20이 아닌데 요즘에는요. 항상 5위 안에 들어와 있어요. 5위 안에. 항상. 그만큼 시장에서 무조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종목이 HMM이라. 누구나가. 그리고 기술적 분석의 기준은 갭, 그리고 캔들 패턴, 상승 추세. 이런 부분을 다 놓고 봐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형성됩니다. 결론적으로 부담스러운 요인 부분의 부채라든가 전환 물량이라든가 고 PBR은 이미 이제 우리가 배운 거고요. 그것 때문에 뭐 주가 밀릴 거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왜 지금 20% 비중을 갖고 있겠어요? 지금 20% 비중 갖고 있어요. 얼마에 산 거? 4만 2천 원, 4만 9천 원에 팔고 4만 2천 원, 4만 4천 원 또 얼마? 4만
4만 4천이 뭐예요? 새빼랑 뜰 때잖아요. 또 4만 6천 원, 4만 7천 원 계속 사고 있죠. 밑에서 이미 20%는 채워놨고 신규 편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1,500만 주의 그 일평균 거래량 이런 부분들이 다 형성돼 있으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 기준 3월 22일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기준 4월 19일이에요. 이때 당시하고 조금만 차별을 두면 돼요. 뭐 이때 당시는 3월 22일 종가가 26,550원이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5%의 매수를 했을 때인데 26,550원이니까 편입의 기준을 잡고 추가적인 매수 강도나 혹은 손바뀜이 계속 나온다면 평균 낙가가 올라가니까 목표 주가는 상향될 수 있다. 매집의 기준에서. 두 번째 기준에 4월 19일 날 우리가 3월 말에 3월 27일 날 전량 체크신을 하고 4월 초순에 다시 다 잡아들인 이유. 3만 5천 원, 3만 4천 원 전량차 액실현 그리고 2만 7천 5백원까지 또 밀릴 때 거기서부터 또 20%를 꽉꽉 채워서 올라온 이유. 그 이유가 이거예요. 4월 19일 종가가 3만 3천 4백원이고 평균 낙가 2만 3천 550원, 매집 목표 주가가 3만 5천 5백원. 그 3만 5천 5백원 대비 주가 밀려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목표 주가를 설정하고 대처할 수 있다. 그죠? 손바뀜이 계속 나온다면 3만 5천 원이 아니라 4만 원을 목표 주가로 설정할 수 있다. 그 4만 원까지. 그래서 4월 말에 4만 원 찍고 수급이 꼬일 때 또 거기서 전량 체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서는 어떻게 돼요? 3만 4천 원대까지 밀렸던 주가의 흐름을 3만 4천 원대, 3만 5천 원대 들어가죠. 왜? 한투에서 다시 사기 시작했거든. 그렇게 해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계속 강해, 계속. 그렇게 어떻게 해요? 계속 가면 계속 따라붙어서 비중 20% 채우고 신규 가입자들 계속 비중 채워드리고 그렇게 하고 5만 원을 찍는데 5만 원 찍는 그 시점에서 1,700만 주까지 들어왔던 외국인들 물량이 얼마까지? 1,100만 주까지 밀려내려갑니다. 왜? JP모건과 모건스탠리가 차익실현을 했으니까. 그래서 5월 13일 날 5만 원 찍고 5만 9천, 5만 원 찍고 밀릴 때 꼬리 밀려내려올 때 4만 9천 원 전량 매도. 전량 매도, 전량 차익실현. 그렇게 해서 미끄러진 게 얼마까지 미끄러져요? 5월 14일 또 주말 끝나고 나서 5월 17일 얼마까지 밀려요? 4만 1천 원대까지 밀립니다. 4만 9천 원 차익실현하고 4만 1천 원대까지. 그래서 4만 2천 원부터 들어가서 4만 3천 원, 그리고 4만 4천 원이 뭐다? 셋배려. 거기까지 해서 20% 다 채우고 그다음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차익실현을 현재로서는 아직 안 했어요. 얼마부터 산 거? 4만 2천 원부터. 근데 지금 이 기준이 5월 28일 기준에서는 목표 주가가 48,800원이었는데 지금은 정확히는 49,500원 그리고 5만 원의 목표 주가 설정이 되죠. 그리고 이때는 48,894원 대비 현재가가 위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목표 주가 5만 원 수준 대비해서 현재가가 48,000원 이하로 낮아져 있어요. 편입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있다. 어떻게 기준이 잡히냐. 내일 거래량이 1,500만 주 터지고 양봉일 때 그렇게 해서 48,800원을 넘겨서 새빼는 황성이 될 때 그때 한국투자증권, UBS 등 주력 창구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게 확인되고 프로그램에서 이왕이면 매수로 확인될 때 그럴 때 따라 붙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 매수 평균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3만 3천 원 수준이 아니라 또 올라가겠죠? 그럼 목표 주가 어떻게 돼? 또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요 기준까지 한 파트 또 해드린 거예요. HMM의 MSCI 지수 편입에 대해서 또 매집에 대해서 또 전체적인 재료 내용이나 흐름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잠깐 제가 멈춘 이유가 뭔지 알아요? 동영상 커팅해가지고 짧게 짧게 올리려고 이것도 되게 길잖아. 올리려고. 그 다음 범위가 이제 추세 범위이고 그 다음이 캔들까지 배워야 돼요. 추세 범위. 더 배우고 싶다. 추세, 추세, 추세. 추추추. 추신수. 추신수 대표 우리나라에 다시 와 있다며요. 그래서 추신수가 SK로 갔나요? 하여간에 굉장히 지금 잘하고 계신다며. 추추추. 나 추세 교육 자료도 주세요. 추세 교육 자료도 있어요. 추세 교육 자료 채팅방에 올려주세요. 추추추. 빨리. 그래서 제가 한번 볼 거예요. 지금 시차가 있으니까 지금 뭐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시차가 조금 발생이 될 텐데 추추추 한번 갑시다. 추추추. HMM 추추추 추추추 쭉쭉쭉 쭉쭉쭉 올려주시고 추추추 그 다음에
그 유튜브 쪽에서 카톡방 노란 톡방 카톡방 오시려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 알람 신청도 하셔야 되는데 예, 결과적으로 구독 알람 신청뿐만 아니라 장중에 노란톡에 오셔서 교육도 받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노란톡 찾아오셔야죠. 뭐라고 찾아와야 돼? 윤정두 찾으면 방이 너무 많아. 윤정두 숫자 555 이렇게 넣으셔서 찾으시면 방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 방에 1200명이 들어와 계세요. 지금 13번째 방이에요. 그 방을 들어오시는데 비밀번호가 또 있어요. 701109. 701109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두 분이 싫어요를 눌렀어. 아우 나 짜증날라 그래. 현재 120명 시청 중이신데 70%면 얼마? 84분이 좋아요 눌러주셔야 돼. 지금 58명 눌러주셨는데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구독 알람 신청 꼭 하셔야 되고. 아시겠죠? 저도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고 있어.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그 우리 직원분은 제목을 순서를 바꿔줘. 두산중공업이 앞으로 되는데 HMM을 앞으로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교육 맞아 들어갑니다. 추세 교육 들어갑니다. 추세 교육 기준에 여러분들께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추세 범위의 교육이 예를 들면은 추세가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추세의 교육은 뭐 누구나가 다 받는 교육이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더 중요시 놓고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추세를 새롭게 벗겨내면 이 추세가 새롭게 이탈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쪽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뭐 교과서적으로 옛날 고전 방식에 누군가가 번역해 놓은 금융투자협회에서 번역해 놓은 그 자료를 훔쳐다가 자기 거 그냥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과 그런 책은 있어도 명확하게 이 추세를 벗겨낼 때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되느냐가 없죠. 오늘 그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34년 주식한 노하우를 압축해 놓은 거예요. 이런 게 있으니까 정형화된 자료가 있으니까 증권사 임직원분들 1시간에 200만 원씩 그것도 1시간만 하나 10시간 패키지로 2천만 원씩 받고 들어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시간씩 하든 1박 2일 10시간을 해드리든 그렇게 교육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 명확히 써 있습니다. 기존 추세선의 5에서 10% 범위를 돌파하거나 이탈했을 때 그것이 3에서 5거래일 이상 진행이 됐을 때 그렇게 됐고 기존 추세선의 변동성의 1.5에서 3배 정도 변동성 그러니까 캔들 크기가 월등히 커졌을 때 그러면 새로운 추세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새로운 추세가 나오면 같은 평행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요게 지지라인이 새롭게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추세가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도가 굉장히 가파라질 수 있다. 그거의 내용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렇게 정형화된 게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데서나 추세 간단하게 그려놓고 이게 이제 볼린저 밴드의 기준하고도 똑같아요. 볼린저 밴드도 7가지의 대략적인 전략이 나와요. 근데 뭐 무조건 볼린저 밴드 뭐 교육을 없이 하는 거 들어보니까 볼린저 밴드 선에서요 올라가면 여기 부딪히면 잘 실현하시고 아니지 부딪혀서 오버슈팅 나오면 여기서도 매수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응? 꺾일 때 차익 실현하고 이런 기준점들이 다 있는 거란 말이죠. 과매도 권역이니까 뭐 편입하고 다 꺾일 때 들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형화된 내용을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추세 범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횡보 추세에서 하락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반전도 돌려놨는데 요게 얼마? 7,600원인 날입니다. 작년 10월 21일 현대글로비스 전량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방송 갖고 나간 게 7,600원. 여기에서 이 추세를 벗길 수 있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이 눈에 확 띄게 이때보다 눈에 확 띄게 더 늘어나 있죠. 거래대금 확 띄게 늘어나 있죠. 그리고 영선 위쪽에서 다시 매직 시그널이 우상향으로 돌려지는 그런 차가란 말이에요. 이게 주봉으로 볼 때 이 라인이에요. 주봉. 아까는 일봉이고. 이 화면 그대로가 이거예요. 이게 언제? 23일입니다. 이게 얼마? 7,600원에 오픈해드리고 8,000원대입니다. 거래된 거래대금이 어때요? 터져있다라는 거죠. 거래는 거래대금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이 캔들의 크기와 이 캔들의 크기는 다르죠. 이게 치고 올라오면 새로운 추세가 나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변동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 거냐. 그것이 3에서 5거래일 또 5에서 10% 이상의 변동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방금 보여드린 자리가 어디냐면은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예? 여기. 이게 아니고 여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그리고 나서 가파르게 올라온 거예요. 얼마까지 갑니까? 저게. 16,000원, 17,000원 수준까지 올라옵니다. 얼마에서? 7,000원에서부터. 그 추세가 빵! 이렇게. 와닿지 않죠? 2부 시간에는 한 번 더 보여드릴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러고 나서 새로운 추세가 나오는데 캔들 크기가 밋밋해요. 거래대금이 어때요? 조금 다소 밋밋해졌죠. 그러다가 여기서 거래대금이 다시 실리고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추세가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리고 이 추세의 오버슈팅이 이게 나온 거죠. 여기서 차익 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루에 20% 이상의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고 나서 새로운 추세 라인에 요 양봉에서 5만 원 넘길 때 요 양봉에서 이렇게 갔으면 새로운 추세 이렇게 또 나올 수 있죠. 많은 분들이 그 얘기예요. 이격도가 너무 많이 발생돼서 쉬어가야 되지 않는데. 오버슈팅이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인 거지 뭐. 그리고 이렇게 쉬어간 게 기술적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쉬어갔다는 거죠. 요럴 때 차익 실현하고 요렇게 음봉 내려올 때 이런 데서 잡아주면 돼요. 추세 부분에 새로운 추세에 요 상단 라인을 넘길 것이냐 그걸 놓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응? 그 상단 라인을 지금의 기준에서도 주봉의 기준에서도 응? 새로운 추세가 형성이 됐죠.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자리가 요 자락이에요. 요게 웃기지도 않죠. 저게 7,000원대 요 자락. 그러고 나서 요 위치가 16,000원 17,000원 자락. 그러고 나서 새로운 추세 부분 횡복 그리고 우상향으로 살짝 나오던 부분에서 다시 새로운. 그리고 요 추세 범위는 지금까지의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어떻게 돼요? 요 윗단계를 뚫으면 또 한번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러한 부분들을 추세의 기준에서 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추세 부분 이해가 되신다. 녹화방송 다시 보면 또 할 수 있겠다. 아주 쉽죠? 그냥 추세가 이렇게 됐어요.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고 추세의 상단을 넘기거나 하단을 이탈했을 때 3에서 5거래일, 5에서 10% 이상의 변동성을 가지고 3에서 5거래일을 그 기존 추세를 벗어나 있는다면 새로운 추세다. 그리고 캔들 크기가 다른 때보다 커져 있다면 변동성이 커졌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변동성이 커져 있는 추세 돌파의 흐름이라면 그 각도가 굉장히 가팔라질 수 있다. 지금의 HMM이 또다시 그 자락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추추추 한번 갑시다. 빨리 지금 시간 없어요. 벌써 8시 16분이야. 저 원고 쓰고 다 해야지. 또 우리 직원분들 퇴근하셔야지. 빨리 추추추 한번 더 갑시다. 추추추 한번 올려주세요. 추추추 올려주시고 노란 톡방에는 우리 그 추추추 올려주시고 노란 톡방에는 그것도 올려주세요. 추세 교육 잘 올려주셨네. 그리고 HMM의 계좌 수익률 올려주세요. 계좌 수익률하고 다른 분들 얼마에 사셨는지 그런 것도 좀 올려주시고 자료는 자료대로 많이 올려주시고 추추추 추추추 좀 능동적으로 추추추 추추추 능동적으로 좀 많이 올려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저도 이제 지금 채팅방 보고 있는데 127분 65분이 엄지척 해주고 계시고 나중에는 노트북에 그것도 깔아주세요. 캐치스탁 방송 화면창도 깔아주세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우리 그 캐치스탁 윤정도.com 주식투시경닷컴으로 찾아오시면 더 좋은 화면에서 또 더 좋은 자료들 보실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그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에 나가는 안내 문구도 우리가 좀 수정해주세요. 그렇지. 주소창에다가 따따따.윤정도.com을 넣나? 그러니까 먼저 마릴라까지 근무했던 PD가 1년 이상 있었는데 주소창에다 우리가 이걸 넣나요? 주소창에다 넣어야지 검색창에 넣는 게 아니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여간에 능동적으로 좀 찾아오시고 교육받으시고 장중에 실시간 동영상 올려드리면 그걸로 수익 좀 내시고 자 이제 마지막 교육입니다. HMM에 대한 마지막 교육 캔들 교육입니다. 캔들 교육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부터 캔들의 이게 지금 1차적으로 37,800원이에요 그럼 이게 샛별형이 나오려면 이 38,300원을 넘기면 샛별형이다. 편입의 기준을 잡을 수 있는데 이날 기준에 개장초 9시 40분에 녹화한 거거든요. 개장초 9시 40분에 거래가 터지고 있는데 프로그램에서도 매수야. 거기에 프로그램 이외에도 굉장히 강한 한투 쪽에서의 매수, UBS 쪽에서의 매수 이런 매수 강도가 들어왔다는 거. 야, 그럼 이건 샛별형입니다. 37,800원 여기서도 편입합니다. 우리가 4만 원 찍고 내려왔을 때 3만 4천 원, 3만 5천 원에 다 편입했고 그리고 추가 편입을 하는데 여기서 샛별형이 떴습니다.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편입입니다. 그것을 동영상으로 다 올려드렸잖아요. 그러면 캔들에 대해서 잘 배우자는 거죠. 샛별형이 뜰 때 5에서 10거래일 동안에 추세 하락이 나와야 된다. 그럼 그 말씀을 하세요. 아니 5에서 10거래일 동안 빠졌으면 하루쯤 올라오겠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날은 뭐 하루 안 올라왔나?
예를 들어서 이날도 빨간색인 양봉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종가가 오히려 또 이만큼까지 더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장악형이 되겠네. 어찌 됐건 어? 추세가 하락이라는 거지 매일매일 다 빠져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기준이 5에서 10거래일로 말씀을 드릴 때가 이게 언제였어요? 2014년 15년도에 교재 만들 때 기준입니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2015년 이후에 2015년 6월 이후에 상한가 제도가 30%로 더 확장이 돼요. 그렇게 되면서 하루에도 아까 말씀드렸죠. HMM 2만 2천 원 하던 당시에 하루에 8% 올라갔고 2만 4천 원까지 올라가요. UBS가 장중에 막 100만 주 이상 막 차고 그러고 나서 또 때려가지고 2만 원까지 내려와 버립니다. 2만 원까지. 마이너스 8%. 여기 플러스 8%. UBS가 매수매도 장난질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다음날 다시 들어올리고 횡보 며칠 하다가 쫙 들어올리긴 했는데 하루에 2만 4천 원에서 2만 원까지 내려오면 얼마예요? 거의 뭐 20% 가까운 하락이잖아요. 18%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5에서 10거래일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여러분께 설명드린 게 3에서 5거래일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HMM이 당일날 그렇게 형성이 된다. 똑같아요. 1에서 3거래일 그리고 이것은 일주월봉이 다 똑같습니다. 일주월봉이 캔들이 5개에서 10개 뭐 1개에서 3개 이 기준을 잡는 다는 거예요. 변동성이 상한가 제도가 풀려 있기 때문에 30%까지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만 해도 변동이 이렇게 막 나온다는 거죠. 급락 나왔다가 막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거래일수 기준은 이렇게. 그리고 이것을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의 기준으로도 놓고 보실 수 있어요. 소형주가 더 가볍게 움직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의 기준은 뭐 1에서 3 거래일도 가능하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3에서 5 거래일 정도 추세하라. 그래야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눌려질 때 그 기준에 있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눌려질 때 여기서 산다는 얘기지. 황금 대바닥주는 우리는 안 사. 황금 대바닥주라는 건 뭐예요? 지가 못 가려니까 이렇게 좋은 장에도 못 가려니까 못 가는 거지. 여기서 들어 올려졌을 때에도 그냥 초기 안부터 돼.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눌릴 때 여기서 잡으면 되죠. 왜 황금 대바닥주를 사? 채널 돌리면 꼭 그런 애들 나오죠. 황금 대바닥주 아주 못 대먹은 애들이야. 거래량 거래 대금이 없어요. 그런 애들은 환급성이 없어요. 환급성도 없는데 종목 한 100개 깔아놓고 가치 투자한다고 뻥까. 뻥쟁이지. 가치 투자는 그게 무슨 가치 투자야. 업황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못 가는 거지. 근데 그런 종목 쫙 뿌려놓고 오히려 이런 종목 또 IT 종목 시상하는 쪽은 다 팔라고 그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5에서 10거래일 이상 뭐 3에서 5거래일 이상 밀려 내려가는데 1거래일의 음봉이 기준거래일의 음봉이 하나 뚝 하고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캔들이 변동성이 조금 더 크면 유리하겠죠. 1.5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2%씩 밀렸는데 여기 이날은 3%, 4% 밀렸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너무 크게 뭐 10% 이렇게 밀린 그것도 비이성적이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아까도 말씀드린 1.5배에서 3배 수준 정도 변동성이 나오면서 음봉이 떨어져요.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날의 기준에서 갭이 꼭 발생돼야 돼. 이거는 이제 전제 조건이에요. 샛별형이라는 전제 조건. 갭이 발생되고 도지 내지는 스타. 도지라는 거는 딱 이렇게 시가와 종가 같은 거. 스타는 이게 몸통이 조금 생기는 거.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이 되고 3거래일째 요 음봉을 돌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요렇게 된다는 거죠. 요렇게. 추세 하락이 이렇게 나오다가 평상시 대비 하락이 좀 더 큰 음봉이 하나 떨어져요. 여러분들 종목이라고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종목이라고. 얼마나 짜증스럽겠습니까 이게.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다가 1에서 3거래여도 상관없어요. 근데 장대 음봉이 떨어져. 아, 막 짜증스럽잖아. 장대 음봉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오버슈팅 20%를 봅시다. 최소 10%는 넘겨야 된다 했는데 8% 올라왔다가 이야 대박이다. 좀 더 가겠지 하고 있는데 순식간에 UBS가 까기 시작해가지고 마이너스 8%까지 내려가. 야, 이거 야 이거 과한다 하다 보니까 그냥 다 밀려 내려가. 그냥 단타 종목이면 위에서 아 고점 대비 2%를 내서 전량 차익 실현할 텐데 우리가 원하던 가격도 아니었고 당황스럽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밀려 내려왔다고 쳐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갭이 발생된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넣는다는 거예요. 그건 윤종두가 넣은 게 아니라 고전적으로. 그 왜 갭이 발생돼야 된다라고 표현하실까요? 이것도 벅찬데 그 다음날 추가적으로 또 밀리고 갭 하락으로 출발해. 오늘의 샛별형의
2차 국면까지 딱 만들어놓은 HMM이 어제 밀렸단 말이야. 근데 시간에서 또 밀려. 한국 응? 경제일보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뉴스를 바탕으로 해서 시간에 좀 밀리고 그러나서 오늘 개파락이 1%대 나와요. 그죠? 가지고 계신 분들 얼마나 속이 타요. 짜증이 이빠이지. 윤정도 이거 뭐 끝내준다며 뭘 이거 왜 그래 이거 뭐 이렇게 막 8% 10% 20% 올릴 때는 아이 그 좋아라 하고 있다가 2% 4% 밀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내동매매하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전제조건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오늘 기준이. 장대 음봉이 딱 떨어지고 평상시 대비 큰 음봉이 떨어지고 개파락이 나와. 여러분들 종목이어봐. 얼마나 오늘 짜증스럽겠어. HMM 갖고 계신 분들 얼마나 짜증스럽겠어. 어?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개파락이 나와버려. 그러더니 개파락이 나왔으면 쭉 깨고 내려가고 막 무너져야 되는데 어 그게 아니야 또. 꼬리 달고 돌리거나 뭐 여기서 팽팽하게 기싸움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장족형으로 꼬리가 양쪽으로 길어도 상관없어요. 혹은 요 길이가 짧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종가는 도지가 더 신뢰도가 높죠. 스타보다는. 음봉 스타든 양봉 스타든 스타보다는 도지가 더 신뢰도가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힘겨루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위로도 못 올라가고 위로 좀 올라가려면 누르고 어? 골드만삭스에서 150만 주 막 팔아가지고 막 밀릴 것 같으면 밑에서 누군가 사서 막 방어를 하고 굉장히 힘겨루기가 센 거예요. 그래서 도지라는 것이 뜨면요. 방향성의 전환이 나오든가 아니면 그 추세대로 가는데 그럼 똑같잖아. 아니지. 다르다는 건 뭐냐면 그 추세로 갈 때에는 굉장히 세게 밀립니다. 힘겨루기에서 져버린 거야. 세게 밀립니다. 근데 돌리는 방향 전환이 도지에서 나올 수 있다. 근데 아무자락이 아니라 이렇게 샛별형의 기준이 잡히면 어떻게 된다? 4대처럼 캔들이다. 별이 3개짜리다.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 그렇게 되면서 돌려 올릴 때 굉장히 힘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거래량까지 수반되면 대길이 따봉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추세는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알아들으시면은 1번 한번 갑시다. 추가적으로 설명해도 편입 구간하고 뭐 손절 범위까지. 자, 1번. 빨리 시간 없어, 이제. 진짜 시간 없어. 지금 벌써 8시 반이 다 돼가요. 어? 오늘 원래 몸이 안 좋아가지고 낮에 장중방송도 못 해드렸어, 정의원님들을. 응? 근데 여러분들 무방을 이렇게 열심히 해드리는데 여러분들 능동적이셔야죠. 나머지 빨리 편입 구간하고 그 설정 범위 알려주세요. 1번. 빨리. 1번. 채팅방에 1111. 빨리. 저도 숨 좀 고르게. 1111 내 출석 체크 다 할 거야. 출석 체크 열심히 하시는 분들 어? 제가 선물 더 드리러 올 거야. 그리고 우리 그 저 카카오톡에도 1111 잘 눌러주시고 그리고 카카오톡에도 들어오시고 비밀번호 걸려있으니까 701109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시고 뭐야 뭐 5분 6분 지금 하시는 거야? 어, 안 되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방송 뭐 하려고 그렇게 내가 길게 열심히 해드려. 응? 열심히 능동적으로 1111 빨리 1111 내일 HMM 제대로 샛별형 제대로 떠줘라 1111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로 1111 채팅 1111 또 좋아요도 지금 138분 들어와 계시는데 좋아요 100분 정도는 찍혀 있어야죠. 70분 지금 몇 개야? 72개 안 돼. 빨리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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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1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부분 편입 구간까지 샛별형의 기준을 지금처럼 설명해 주는 것이 우리나라 교재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단 한 개도 없어요.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지금처럼 설명해 주는 거 봤어요. 조정을 어떻게 받아야 되고 어디서 형성돼야 되고 갭은 왜 나와야 되는지. 갭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투매가 섞여 있다는 거죠. 섞여 있다는 거예요. 개파락이 나왔던 투매가 섞여 있다. 물량이 매도 물량이 많아지니까 시작 가격이 밑에서 시작한 거지. 그죠? 그렇게 돼서 거기서 밀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 어설프게 돌린 것도 아니고 엄청난 힘겨루기. 근데 내일 돌리면 오늘 시간에서 거래대금 우리나라 1위. 거래대금 1위. 그러나서 내일 갭상승 뭐 한 1% 나와주면서 들어올려서 48,800원 딱 뛰어넘어버리면 얘는 샛별형이다. 거기에 거래량 거래대금만 터지면 끝내준다. 그러면 전체 조건이 이 몸통의 절반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들여다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기술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개장초부터. 개장초부터 딱 봤더니 48,800원을 넘겨. 예? 넘기고 막 거기서 공방이 나와. 근데 거래량 프로그램 매수가 있고 막 다 우호적이야. 그러면 공방이 나와서 눌리더라도 우리는 아 넘긴다고 가정을 하고 들여다보고 편입 기준을 잡겠죠. 왜? 프로그램 수급 보고 또 한투에서 오늘 돌려놨으니까 한투의 수급을 보고 한투가 찌끔 올리더니 또 차익 실현해.
누구나가 다 보고 있는 쇳배령이니까 막 들어와 매수가. 그러니까 한투가 아 이게 기회다 하고 막 털어버려. 그럼 어떻게 도망 나와야죠. 쇳배령이 떴내가 아니라 쇳배령이 뜨다 마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어제 오늘의 내일의 기준에 6월 2일의 기준에 요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편입의 기준은 여기 48,800원 위쪽에서 한다. 근데 그 밑에서도 할 수 있는 거는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지는데 한투라든가 UBS라든가 외국계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수급을 긍정적으로 확인하고 쓸 수 있을 때 그 밑에서도 잡아들어갈 수 있죠. 그 유료 회원님들은 뭐 같이 움직이는 거고 무료 회원님들은 동영상 녹화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그러려면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하셔야 되고 지금 그죠? 노란톡 들어와 계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편입을 했는데 만약에 꼬리를 달고 내려와요. 프로그램도 막 매도가 너무 많아. 또 특정 창고에 매도가 너무 많아. 또 한두가 막 주력 창고에 매도를 해. 그러면 요 48,0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손절 범위를 설정합니다. 요 48,000원을 기점으로 해서 내일의 기준에서는 48,800원 기준으로. 그런데 내일 이렇게 종가가 끝났어요. 거래량도 신뢰할 수 있을 만큼 1,500만 주 이상이 터져줬어요. 그럼 그 다음날은요. 그 다음날은 어디까지 살 수 있어요? 여기까지 매수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양봉의 크기가 뭐 이렇게 끝나야 되나? 아니지.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양봉의 크기. 양봉의 크기가. 그잖아요. 뭐 이렇게 못 끝나? 어? 3% 밀렸고 8% 올라가면 이렇게 끝나는 거지. 그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은 기준봉이 첫 번째 봉이 아니라 6월 3일부터는 이 양봉이 기준봉이 되죠. 그래서 이 양봉의 절반, 힘의 절반이 훼손될 때에는 어? 이거 심각한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까지 안 올라갔어. 예를 들면 이 정도 올라왔어요. 올라오면 그 기준의 절반. 이해되시죠? 되돌림의 흐름이라는 거는 3거래일의 기준을 잡습니다.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완성되기 전에 6월 2일에는 6월 2일에는 어떻게 해요? 이게 기준봉이 돼서 이걸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정형화해서 교육시켜드리는 교재가 없어요. 이 교육 자료도 달라고 그러시고. 결론적으로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지금 프리미엄 써있잖아요. 유튜브. 어? 이게 지금 방송에서 유튜브라고 얘기를 해도 된대. 광고에 안 걸린대요. 희한하네. 어쨌든 유튜브를 박세경제TV에서 계속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유튜브를 얘기를 하고 맞죠? 자막만 괜찮은 게 아니라 방송 얘기해도 안 걸린다는 거죠? 광고법에? 예, 오케이. 그래서 방송 심의위원회 안 걸린다고 했으니 여기 보시면 이게 쇳배령이잖아요. 응? 이게 얼마? 38,300원이 기준이고 우리는 37,800원부터 들어갑니다. 수급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이날 겨울국은 종가에 거래량 거래대금이 실려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날 기준에서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죠. 이게 44,000원이에요. 녹화해서 올려드린 건 44,700원인데 이날이 44,000원의 기준이 잡힙니다. 44,000원의 기준. 예, 결론적으로 그 흐름 속에서 이렇게 37,800원입니다. 어? 여기서 동영상 녹화해드리고 편입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9시 40분의 기준이에요. 거래만 더 터졌겠죠. 이날 기준에. 와우. 5MA, 20MA 이상의 거래량. 그러고 나서 추세 강화,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돼요? 여기 이후에 5만원에 꼬리 달고 내려와 전량 차익 실현이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가격 매수로 들어가 41,500원까지 밀렸으니까 42,000원 매수, 43,000원 매수. 그러고 나서 이날 44,000원을 넘겨. 근데 누가 들어와요? 누가 들어와? 주력 창고에서 매수지. 프로그램에서 매수지. 매수.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이후에 그러면. 자, 캔들 교육 아까처럼 해드린 거 그대로. 응? 절반을 넘길 때의 기준. 여기까지 넘기면 장악형 아닙니까? 뭐 장악형은 여기 이게 없어지죠. 이날 팽팽한 기싸움을 했기 때문에 절반만 넘겨도 추세는 전환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교육을 다 해드리고 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을 또 잡아드린 거고, 응? 그리고 이때 또 잡아드린 거고, 그러고 나서 결론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최근의 흐름에 올라가다가 다시 꺾였죠? 다시 꺾였는데 오늘 기준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얘와 얘의 흐름과 똑같이. 그것도 누가 돌려요? 한투가. 한투가 돌려놓은 거예요. 골드만삭스 매도고 한투가 돌려놓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시간에서 거래대금 1위, 그 다음에 1% 수준의 가격 반발력. 그러고 나서 내일 이 48,800원을 넘기면, 이걸 넘기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시금 신고가의 랠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터지고 이 앞전의 고점을 넘기는 신고가, 이거 터지고 앞전의 고점을 넘기는 신고가, 이거 터지고 앞전을 넘기는 신고가. 우리는 5만 2천 원의 기준만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상을 잡는단 말이에요. 월봉으로 따지면 6만 원까지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캔들 교육 다 잡아드렸죠. 응? 다 잡아드렸다. 그렇게 해서 지금 방송 원고하고 HMN 그 우리 그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는 내용하고 섞여 있어. 방송 원고에다 넣어달라 그랬는데 좀 잘못 넣은 것 같아. 좀 섞여 있습니다. 어찌됐건. 캔들 교육까지 마무리해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HMM 같은 경우에 이 보시면은 역순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빨리빨리 넘겨서 역순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얼마에서부터 어떻게 들어갔는지 진짜 차익 실현이 됐는지 기준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수익계좌도 쭉 보여드리고 이것도 한번 보셔야죠. 수익계좌도. 수익계좌부터 역순으로 쭉 올려드릴게요. 어? 이거 보시면은 와 하실 거예요. 와. 응?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돼 있어? 이거 모니터링 하시는 밑에 직원분은 이거를 내일 그냥 잘라서 방송 원고로 달라고 그러세요. 이 내용 그대로. 이 내용 그대로. 이 내용 그대로. 어? 그리고 방송에 갖고 나가게. 뭐 지금 다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어? 그래서 우리가 가짜로 만든 계좌는 불법이죠. 그럼 안 돼. 근데 이렇게 돼 있잖아. 3월 26일 기준입니다. 16.44% 수익 났습니다. 어? 수익 감사합니다. 수익 감사합니다. 33% 계속 3월 23일 34%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매를 해왔잖아요. 근데 한 번에 이렇게 가져간 수급이 아니라 차익 실현 재매수 차익 실현 재매수 차익 실현 재매수 세 번째 큰 그림에 그러니 30% 40%가 아니라 누적적으로 280% 아니라 300% 400%죠. 비중은요 20% 꽉 채운 상태에서 그 이런 분들의 수익을 여러분들이 같이 내셔야 되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 HMM 또 두산중공업의 그 폭발적인 수익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J의 HM, HMM, J의 대한항공 또 삼성 엔지니어링 또 SM 이런 종목군들의 매집이 지금 어마어마하죠. 자 보세요. 3월 9일입니다. 3월 9일 날이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2만 2천원짜리 종목을 2만 4천원까지 8% 들어 올렸다가 마이너스 8% 2만 원으로 끝난 날이에요. 오전에 9시 16분에 막 우리 행복해서 자 HMM 갖고 계신 분들 그랬더니 다들 이렇게 올려요. 30% 만주 5천주 37% 수익중 이야 26% 수익중 2천주 있어요. 5천주 있어요. 쭉 3월 9일 날 얼마 주가가 2만 2천 원 할 때 이미 그러면 우리는 얼마 2만 원 이하에서 사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주가 라이브 방송창이에요. 아까 그 카톡방장이고 라이브 방송에 2만 1천 원 2만 1천 원 2만 1천 원 19,000원, 29,000원, 28,000원, 19,000원, 23,000원, 어? 20% 수익 중 21,300원. 그럼 얼마? 수익 중이라는 건 얼마예요? 20%라면은. 18,000원, 17,000원을 막 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서 3월 22일 날, 어떻게 됐어요? 21,000원, 24,000원, 아까 그대로 그 가격이에요. 다. 20,000원 전후 막 이렇게. 올라갈 때 계속 더 사고. 그리고 났던 수익이 3월 말에 3월 말에 27일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이때 얼마 찍어요? 35,700원을 찍습니다. 그리고 꼬리 달려요. 전량차익 실현. 이때 20% 올라 하루에. 전량차익 실현. 그러나서 이 가격이 얼마까지 밀립니까? 27,000원대까지 밀려요. 그러니까 27,000원부터 다시 다 되사죠. 어? 그럼 얼마 이득이야? 7, 8,000원 이득이잖아.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이 저 윤정 때문에 HMM 아니야 내가 잘라서 HMM 많은 분들이 또 시장에서도 HMM 대박 났다 그래. 지금 사도 돼요? 그러면은 조종반 이따구로 얘기하죠. 지금 사도 돼요라는 사람의 근거와 명분이 제대로 없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보시면 아까 2만 원, 19,000원, 17,000원 하던 평균 단가가 다 올라갔어. 왜?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다시 샀기 때문에 29,600원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다시 샀기 때문에. 애슐리 선생님만 지금까지도 25,600원 지금까지도.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다시 샀기 때문에 가격이 31,000원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29,500원, 27,000원대까지 내려갔다 그랬죠. 27,000원 초반까지 내려갔어요. 27,900원, 29,800원, 29,000원. 아까 22,000원 물량은 전부 얼마? 33,000원, 34,000원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그 밑에도 다시 잡혀요. 이게 멘토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26일, 4월 26일, 4월 말에 우리가 4만 원 찍을 때, 3만 원 미만에서 산 거, 3만 원 전후에서 산 거, 4만 원 찍을 때 4월 말에 전량차익 실현했다고 그랬죠. 4만 원 찍을 때 전량차익 실현. 그래서 이때까지는 다 3만 500원, 3만 원,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3만 4천 원, 나중에 편입하신 분들은 나중에 기준에서, 그죠? 22% 차익 실현하고 재매수해서 또 25% 수익입니다. 비중은 20% 이상. 29,500원, 3만 원, 3만 1,000원, 32,000원, 34,800원. 이게 언제? 3월 말에 34,000원, 35,000원 전량 차익 실현한 다음에 27,000원 때까지 밀릴 때 재편입한 가격. 그게 4월 26일까지. 잘 보세요, 이제. 또 단가가 또 바뀝니다. 왜? 4월 말에 4만원 찍을 때 전량 차익 실현했으니까. 3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때 편입 물량이 없어지고 얼마에 샀어요? 37,000원으로 올라가. 매수 단가 39,000원으로 올라가고 26,000원, 39,000원, 아, 금호석이고 이거는 39,000원, 38,000원, 25,000원 애슐리 선생님만 그대로 30%, 37,000원, 37,000원, 38,000원, 36,000원, 39,000원. 4만원 찍고 내려온 가격이 34,000원 때까지 내려왔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차익 실현 다 하고 또 정리하고 재편입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또 높아져 있는 거야. 언제? 5월 6일, 7일. 그 가격이 얼마? 3만원대 후반이죠, 이제. 더 재밌는 게 있어. 3만원대 후반이잖아. 이게 또 바뀌어. 왜? 5월 13일 날 5만원 찍고 차익 실현 전량하니까. 5월 13일 날 전량 차익 실현하니까. 얼마에? 5만원 찍고 2% 밀려 49,000원에 전량 차익 실현 끝. 그렇게 해서 5월 6일, 7일 단가가 여전히 38,000원 후반, 41,000원까지 있죠. 그죠? 그러던 것이 5월 12일까지도 그대로입니다. 38,000원, 4만원 뭐 이렇게 다 있어요. 4만원, 44,000원까지도 있어요. 근데 5월 12일 이후에 요 가격이 바뀝니다. 5월 13일까지도 그대로. 44,800원도 있고. 그죠? 그죠? 근데 요 가격이 5월 13일 이후, 13일 이후 5월 20일에는 어떻게 돼요? 5월 20일에는 다시 또 42,000원. 3만원대 후반 가격은 없죠, 이제는. 왜? 3만원대 후반 가격은 전부 5만원 찍고 49,000원에 전량차익 실현했기 때문에. 5월 18일부터 우리가 얼마에 들어가요? 5월 18일부터. 42,000원, 43,000원, 44,000원이 뭐다? 3배령. 그리고 45,000원, 6,000원 계속. 47,000원까지 편입. 48,000원까지 다시 편입. 48,000원에 편입한 건 손실일 수 있어도 지금까지 수익이 얼만데. 신규 가입하신 분들까지도 계속. 여기서만 수익 나나? 두산중공업, 단기 따블, 13,000원에서부터, 또 2만원 넘기고, 거기에 삼성엔지니어링 단기 뭐 40%, SM, 대한항공, 오늘 눌리긴 했지만은, 호텔신라, 그 수익들이 다 잡아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주력주인 IT와 자동차, KB금융 수익이고, LG와, 거기서만 조금만 한 템포만 빵! 쳐주기 시작하면은, 뭐 난리 나는 거지. 난리 나는 거죠. 5월 25일까지 이번 고점에서는 안 팔았어요. 왜? 42,000부터 산 물량인데 5만 원에 팔려고 산 건 아니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렇게 이제 수익 계좌 좀 내시고 내가 지금 귀만 쥐고 있어 막. 이게 뭐게? 신호준 거야. 그 얘기해 줬어 미리? 귀만 쥐고 있으면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 준 거 얘기해 줬어? 해 줬어? 그러면 이제 된 거지. 이 신호의 신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HMM이 제2의 HMM을 언제든 잡아낼 수 있다. 주력주에서 안정적으로 내 자산 지키고만 있으면 수익이 안 났을 뿐이지 IT 자동차에서 LG화학에서 그렇게 힘들어요? 아니죠. 나중에 편입된 물량의 수익이 안 났을 뿐이지 작년 10월부터 따지면 계좌 수익이 50%, 70%죠. 계좌 수익만. 거기에 정체가 아니라 그들이 정체고 HMM, 두산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호텔신라, 뭐 실패한 종목도 있죠. 손절한 종목도 있고. 함께 움직임을 가지고 가실 수 있어야 돼요. 미리 아까 얘기한 거 아니야? 안 했었다고? 무슨 얘기냐면 이게 신호를 준 건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계시는데
아유, 뭐 좋아요도 클릭수 많아졌고 좋습니다. 자, 내일도 상한가 한번 제대로 가보자. 333. 예, 벌써 뭐 1시간 30분 이상을 같이 했어요. 333 눌러주시고, 그리고 저녁 10시, 11시 팍승리 TV 방송 보시고, 또 재방송 보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윤종두 숫자 555번 누르시고 찾아오셔서 701209 비밀번호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11시 10분 방송도 있어요. 11시 10분 방송에 또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윤종도의 주식 피식용 노란톡 참여 방법. 휴대폰의 노란톡 어플 실행. 하단의 채팅 아이콘 클릭. 오른쪽 상단의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그리고 오픈 채팅 아이콘을 클릭한 후 돋보기 버튼 누르고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검색 후 입장. 이 방법이 어렵다면 노란톡 어플에 더보기 아이콘 클릭하고 오른쪽 상단의 코드 스캔 아이콘 클릭. 방송 화면에 나가는 QR코드 스캔 후 뜨는 URL을 클릭하기만 하면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 주식 투시경 교육자료 받고 윤정도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투자의 시각이 바뀌는 경험.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